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3.1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닝쇼크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고요. 오전장 양 지수 모두 다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현재 구간에는 조금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형주들이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특히나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깊은데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622포인트 선까지 주저앉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0.7%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850선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미 증시에서 소형주를 중심으로 깊게 눌렸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드디어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순 매도가 집계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 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업종별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중형주를 중심으로는 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기관계 중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이 거셉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지금 680억 원가량의 물량을 이탈하고 있는데 6거래일째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IT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오늘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다음 달 4일 초전도체에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고요. 두 자릿대 강세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으로는 오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SD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차울강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20%가 넘는 깊은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양육비 국가 선지급과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후장 한 언론에서 대통령실을 인용해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확대 발전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지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후장 갑작스럽게 엔젤주를 향해서 매기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변동성 완화 장치가 가장 먼저 걸렸습니다. 현재 구간 7%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출판사 그리고 제로투세븐과 같은 전반적인 출산 장려 관련 기업들 지금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될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치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또 CPI가 굉장히 안타깝게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가지고 0.3% 증가를 했죠. 0.3% 증가를 하면서 아쉬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2024년도에는 이제 불장이 나올 것이다. 뭐 금리 인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 나오게 될 것이다. 뭐 MSCI 선진국 지수 쪽으로도 그쪽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몇 개가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 3000은 우습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끝나고도 제가 봤을 때 어제 나쁘지 않은 흐름 나와서 오늘 전일비 증시가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반등을 했죠. 코스닥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이제 2월달이잖아요. 이제 2월달 중순인데 3월달, 4월달 요때쯤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상승장에 더 좋은 종목 엄선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전문가님과 이야기하는 게 아쉬우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365일 내내 전문가님과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수 추종하는 거 사고 한 세 달 뒤에 열어봐도 될까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요? 진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네. 그런 펀드들 있잖아요. 그런 펀드들 굉장히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더 저조하긴 하겠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치를 합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가지고 온 거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하긴 하겠지만 수익률을 비교해 보자면 내가 갖고 온 헌팅 종목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헌팅 종목 오늘도 저희가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 종목명이 노란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헌팅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보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헌팅 종목 도대체 어떠한 종목을 주고 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냐라고 이야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한 종목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월 3일 헌팅 종목 코세스 고점 기준으로 84%.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번 주쯤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코세스 굉장히 긍정적이다. 1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또 재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0원 한 14,900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또 17,000원, 18,000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치열 말 듣고 다시 재매수하신 분들은 또 한번 또 아마 20%씩 수익을 맛보시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3일 날 잡아드렸던 코세스가 OLED라든지 마이크로 LED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리페어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잡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 많이 올랐지만 조금 다시 한번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이 종목을 가지고 뭐 애정을 가지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종목 그리고 저 종목이 한 4계절로 돌리면서 네 종목으로도 1년에 계속 돌리면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각받은 애들이 계속 또 부각받거든요. 예전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각받았다가 뭐 좀 눌렸다지만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 막 이런 이슈들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강세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코세스 이후로도 또 이제 나중으로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음에 또 잡아 그 다음 주에 잡아드렸던 게 뉴프렉스. 자, 뉴프렉스도 어마어마하죠. 자, 106%. 자, 어마어마한데 무슨 잡았다 하면은 뭐 상한가가 야, 이거 뭐 쪽집게도 아니고 돗자리를 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뉴프렉스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뭐 VR 기기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핸드폰 없어질 것이다. VR 기기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뭐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뭐 이런 것들로도 묶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VR 기기를 연내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VR 관련주로도 묶여 있는 그런 상태다. 뉴프렉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7천, 8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다시 타이밍을 잡으면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까지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 라온피플. 아, 지금 라온피플. 29%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이게 다른 네. 수익률들, 다른 막 이제 상승 나온 것들 한 50%, 60%, 막 70% 네. 막 이러는데 전에는 막 200%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0%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 아 근데 라온피플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자회사들이 뭐 라온메디라든지 라온로드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뭐 AI 의료 그리고 AI 교통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기 때문에 뭐 AI 쪽에서는 뭐 머신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눌려있는 그런 지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슈라든지 그 조금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라온피플보다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것들 오늘 가져온 헌팅 종목이 조금 더 크게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온피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헌팅 종목 한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목에 대한 힌트가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종목명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제가 헌팅 종목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 이거 말고도 뭐 별다 또 특별한 뭐 선물 없을까요? 그렇죠. 제가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보니까 이제 네. 주말에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네. 본업이 다 있어요. 본업 맞아요.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는 어떤 그 이슈들이 나오는지 저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사라든지 뭐 또 다른 뭐 외국 그 다른 기사라든지 뭐 외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면서 주말에 브리핑을 또 해드립니다. 주말에 브리핑을 하면서 뭐 국제유가가 이번 어땠다 뭐 그래서 이번에 선물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도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같이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마주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다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 투자란 무엇일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CPI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가 그 근본 이제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0원으로 샀던 거를 2,000원, 3,000원으로 사는 건데
요새는 이제 이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냐 없냐인데, 그래서 주말에 브리핑 그리고 테마주 이런 거 오목조목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진짜 그 경제의 자유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시장을 내가 일일이 좀 검색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주 강의는 물론이고요. 주말 브리핑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나도 주식에 대한 시장상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싶다,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입장은 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섹터를 선정해서 이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어떠한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AI 반도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AI 네. 반도체, 참 AI라는 게 요새 너무 핫하죠. 요새 네. 굉장히 핫한데 또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ARM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많은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 AI를 선점하려고 굉장히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조금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수익률을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저번 작년부터 뭐 예전부터 다른 데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AI다 뭐 로봇이다 휴머노이드다 하면서 계속 미래 산업에 대한 그 섹터들을 계속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번 1월 달에서도 뭐 코세스라든지 다른 많은 종목들로 그 상승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AI 반도체, 제가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주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공략을 해보는 거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대체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인지 모를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뭐 $700를 돌파했는데, 예전에는 야 이제 $400 돌파했다, $500 돌파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600 돌파하고 $700를 돌파하고 미국 증시 시총
3위를 터치를 하고 4위에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인데 이 엔비디아와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가장 그 대문짝만하게 협력사로 국내 유일 단독 파트너사로 있는 기업이 제가 3주 전에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이고 오늘 또 가지고 온 헌팅 종목입니다. 천장 없는 엔비디아라고 제가 이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디바이스 AI. 이 온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까지, PC에다가도 온디바이스 AI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엔비디아에서는 뭐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인터넷 연결 없이 PC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AI 칩 수요가 증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 한 50%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 대장주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 자, 미국의 엔비디아가 장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3위. 이게 시총이 어마어마한데 국내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27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2700조 원. 자, 감이 안 옴. 사실상 이걸 들어도 별 생각이 안 나. 그냥 이제 조 단위는 이제 아무런 느낌이 감흥이 없을 정도인데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주봉이 야, 이게 이렇게 엔비디아가 746달러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20달러 선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그런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협력사가 있습니다. 협력사. 그리고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핫한데 1998년도 윈도우 98 나올 때 그때 98 나왔었나? 어쨌든 윈도우 98 나왔을 때부터 협력사를 아직까지도 맺고 윈도우 뭐 IoT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지금 제가 봤을 때 AI가 AI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반도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꼭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시장 점유율 80%에서 90%입니다. 90%. 이번에 물론 그 오픈 AI에서 아, 나 이제 엔비디아와 독립하겠다. 나 이제 너희 거 제품 안 써.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다 만드는 거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쌍두마차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엔비디아에게 비비기는 아직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뭐 AI 칩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CPU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요새는 CPU 말고 GPU로 다 넘어갔습니다. 뭐 GPU는 이제 한꺼번에 연산을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CPU는 그냥 빠르기만 합니다. 그냥 빠르기만 한데 예전엔 이 빠른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그런 그 병렬 방식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GPU 시장이 훨씬 더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 황 CEO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엔비디아 CEO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반도체 칩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물론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면서 마진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많이 팔고 많이 벌면은 뭐 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AI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점유율이 90%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사들 요런 애들이 굉장히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사들은 엔비디아 차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천장 없이 미친 듯이 하늘 위로 솟구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차트의 한 반만 따라가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올 녀석들이 굉장히 많다. 일단 요 정도 엔비디아만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 AI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AI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모멘텀 매일매일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한번 해보실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링크 안 뜨거나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 알아봤고요. 또 체크해 볼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상 엔비디아 이야기만 해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 엔비디아 이야기 딱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을 요새 뭐 온디바이스 AI다 해가지고 이번에 뭐 갤럭시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는 PC용 챗봇이 가능한 PC용 챗봇 AI가 가능한 뭐 인터넷이 없어도 구동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봇이죠. 챗봇이 되는 그런 뭐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AI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AI 칩을 이번에 만든 게 1초에 5테라바이트, 자, 기가바이트가 1024기가가 넘어가면 그걸 1테라라고 합니다. 그 1테라의 5배, 한 5000기가가 넘는 그런 수준인데 1초에 5테라바이트의 그 연산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없이도 이 내 PC에다가 그냥 그 안에 자비스가 들어있는 거죠. 내 비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요새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뭐 정보의 바다라고도 하고 이제 정보화 시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정보의 바다인데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잘 끄집어낼 수 있냐 없냐 정보의 그 선별력이라고 하죠. 선별력이 좋냐 안 좋냐로 요새는 이제 조금 똑똑하다 뭐 아니면은 뭐 지식이 많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이제는 이 PC용 AI가 그걸 다 도와줍니다. 뭐 너튜브 가가지고 야 이 영상 저 영상 싹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요약을 세 줄로 해줘 하면 그걸 세 줄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사라든지 신문 기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글도 많고 요약되어 있는 것들도 없고 뭐 바로 뭐 베스트 댓글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그냥 깔끔하게 요새 핫한 이슈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지금 굉장히 증시에 영향 미칠 만한 그런 자료들 한 세 개만 꼽아줘 하면은 그런 것들 다 꼽아서 주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PC에게 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뭐 키보드도 두들기고 마우스도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를 누가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지금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누가 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서 뭐 PC는 요새는 다 있죠. 요새는 다 있는데 전 어렸을 때 집에 PC가 없어서 PC가 참 그 갖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이 핸드폰에서도 모든 거의 컴퓨터 활용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탑재를 합니다. 이제 여기를 탑재를 하면은 인터넷 같은 거 뭐 연결 없이 원래 지금은 뭐 챗 GPT라든지 리튼이라든지 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클라우드와 연결을 돼가지고 좀 지연이 됩니다. 클라우드 내가 뭘 물어봐서 아 이번에 뭐 기사 난 것들 좀 요약해줘 하면은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클라우드에서 기사를 찾아가지고 기사 싹 정리하고 그 클라우드에서 다시 저한테 내려오는 이런 좀 복잡한 방식인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얘가 싹싹싹 뭘 생각해가지고 탁 뱉어주는 이런 시대. 실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써봐야지 아 요런 기능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갤럭시 S24가 아직 출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 중으로 할 텐데 이런 거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이 좋다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최고였다 이런 강점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회사
바로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이다.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일단 엔비디아라든지 뭐 지금 요새 핫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뭐 전기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칩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출시했고 이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확대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파급력을 보면요. 뭐 기사만 보더라도 10명 중 9명이 만족도 만점을 줬다. 처음으로 아이폰의 만족도를 추월했다. 이러한 기사도 있을 정도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관련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겠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색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 고요. 세 번째 모멘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요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네. 오늘 중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그 세계 정부 정상 회의를 또 진행을 했었어요. 네. 진행을 했는데 12일부터 14일 동안 한 3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뭐 국방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세계 정부 뭐 기근에 대한 문제들 뭐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요 이슈들 이야기들이 다 AI입니다. 다 AI 하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 뭐 AI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의 그 주제가 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AI 시장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AI 조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제 벌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약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시장 AI 칩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만약에 망한다. 해도 그 안에 필요한 AI 칩들은 내연기관차에 그대로 사용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편의성을 맛봤으니까 아 이거는 다음에도 계속 써야겠다. 뭐 전기차가 사라지더라도 내연기관차에 뭐 ADAS라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 이거 전기차 아니니까 이거 빼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AI 칩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내연기관차가 더 많이 생산이 되든 전기차가 생산이 되든 결과적으로는 AI 칩 전장 부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라고 내놓았었는데 이제 범블비로 명명을 했죠. 범블비로 명명을 하면서 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이 로봇들에 대한 뭐 촉각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AI 반도체 칩과 연결을 하고 융합을 하고 뭐 GPU입니다. GPU와 융합을 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가 봤을 때 한 3년 안에는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한 자리씩 차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테슬라에서 만든 이 범블비라는 거는 한화 약 2천만 원 정도에 만들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있겠다. 자, AI 반도체 시장 제가 정말 이야기 많이 했지만 자, AI 반도체 시장 CAGR이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매 연마다 50%씩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내가 100만 원 투자를 하면은 내년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150만 원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AI 반도체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LG도 그 뭐 다른 많은 기업들 뭐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정말 많은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라든지 다들 그 AI 반도체를 최대한 빨리 그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이번에 뭐 그 저출산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먼저 그 지원금을 선지급한다 뭐 이런 이슈들 좋죠.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 엔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런 거는 굉장히 단기로 보셔야 돼요. 굉장히 단기로 보시고 제가 가지고 온 AI 반도체도 단기로 보면 좋겠지만 장기로 가면은 목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잡아야 할 것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AI 시장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멘텀 짚어봤는데요. AI 시장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대표적으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첨부해 주셨는데 그만큼 주가도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헌팅 종목은 이 섹터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진짜 너무 기대하는 종목인데 제가 네. 가지고 온 종목들이 뭐 많이 있었지만 예전에 이스트소프트 12월 달인가 그때 네. 가지고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200% 넘게 올랐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트소프트보다 더 갈 수 있는 녀석이다. 정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스트소프트보다 웬만하면 무조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그 이 기업이 뭐라는 기업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AS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이스트소프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예전에 한 만 원대에 제가 종목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35,000원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런 움직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스트소프트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점이죠. 굉장히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오늘 헌팅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49,000원. 자, 어마어마하죠. 49,000원까지 갔었던 대단한 종목입니다. 제가 공략을 10,000원 후반대였나? 10,000원 중반대였나? 이때쯤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 ADAS라고 운전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뭐 어댑티드 크루즈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속도 조절해주는 게 크루즈 모드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추돌 방지, 뭐 그 사각지대 방지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ADAS인데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랑 만들고 있냐? 엔비디아와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실질적으로 ADAS 협업을 진행을 하고 계속 만들고 납품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납품을 하냐? 주요 고객사들이. 이거 보시면은 다 아는 기업이죠. 위에 몇 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 독일 3사부터 해가지고 뭐 람보르기니, 현대, 뭐 벤츠, 포르쉐 이것만 봐도 아, 뭐 세계 그 좋은 그런 대기업들에게 다 납품을 하는 ADAS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뭐다? 엔비디아다. 이거를 누구와 만든다? 엔비디아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단에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두 개가 좀 이제 크게 나와져 있고요. 이 두 개가 왜 나와져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는 1998년도에 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하냐, 뭐 윈도우, 뭐 이거는 이제 젠슨 황 그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그 윈도우에서도 IoT가 있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 사업을 같이 윈도우와 진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는 AI 반도체 그리고 엣지 반도체를 만들어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뭐 하여튼 뭐 좀 여러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 기업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기업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들어가서 상단에 그냥 마우스 싹 올려놓으면 이렇게 쫙 뜨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뭐 AI 플랫폼, 그리고 윈도우, IoT 솔루션,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원격 지원, 뭐 이런 것들 뜨는데 이것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 봐도 아, 이 기업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구나. 진짜 미래 산업에 굉장히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기업이 지금 뭐 주가가 오르락 말 내리락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 출발을 전혀 안 한 상태고 제가 예전에 뉴프렉스에서도 그랬어요. 뉴프렉스에서도 차트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하려고 움직이고는 있으나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다. 이 기업은 사실상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부각만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스트소프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앵커님. 네. 제가 봤을 때 그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스트소프트나 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렇게 했는데 앵커님은 어때 조금 제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아니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정관님. 아, 우리 개인 투자 분들도 그 이스트소프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 그래요? 네. 250% 이상의 상승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생각만 좀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자 엔비디아 생각하세요. 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를 생각을 하시고 네.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한 단독 협력사가 이 기업이다. 네. 이렇게 구미가 좀 당깁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엔비디아가 네. 지금 시총이 순식간에 뭐 올해 들어가지고 200% 넘었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200% 넘게 올랐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삼성전자 5배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 삼성전 사실상 그 엔비디아와 네. 협력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콩고물이 싹 떨어진다. 예, 콩고물에 콩고물이 네. 싹 떨어진 2,700조 콩고물이 네. 싹 떨어진다. 1조만 떨어져도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한 3방, 4방 상가를 가져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미가 이미 당겼어야 됩니다.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래를 보시고 안목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잠깐만 그러면은 AI 쪽에 지금 내가 내 포트에 없으니까 요걸 하나 담아가야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쪽만 보셔도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40 시리즈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 시리즈를 이번 2분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저번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번 뭐 무슨 시리즈 뭐 해가지고 뭐 40, 30, 20 시리즈 뭐 2080 슈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GPU 시리즈인데 이번에 나오는 40 시리즈가 1초에 5TB의 그 연산 처리가 가능한 그런 그 칩인데 이 칩을 누구와 만든다? 이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인베디드 시스템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솔루션 같은 걸 제안을 해줍니다. 뭐 엔비디아에다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각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외국인들의 그 수급도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파트너사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입증을 받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엮이면 주가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방송 한번 저희가 전해서 모멘텀 알려드렸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 알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방송 끝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잠시 후에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 전문가님께서 종목명을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관련 모멘텀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간략하게 한번 모멘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여기서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AI 칩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중에는 그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된다라고 하면은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타면은 핸들 이것도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없이 그냥 자율주행으로 싹 돌아다닐 건데 그런 시장에 AI 칩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24 그리고 아이폰도 온 디바이스 AI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엔비디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AI 칩의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이 50%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스피디하게 제가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차트가 사실 어제장에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제발 그 부각 받는 건 좋은데 상한가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또 일어나가지고 바로 딱 이제 출근해서 제발 9시 시초가에 띄우지 말아라. 원래 전일 그 시간에 다닐까 한 5% 상승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오늘 급등 나오지 말아라. 제발. 그래야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걸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슈팅 안 나왔습니다. 한 방 나왔는데 어제 한 17% 정도 나왔었는데 그걸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올랐다가 한 3,800원대까지 갔다가 쭉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을 하냐 마냐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050원 사실상 2,100원대 아래에서만 사도 충분한데 조금만 더 욕심 부려서 2,050원대 이하 그리고 오늘 종가에서만 매수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제일 중요하죠. 손절가 1,650원입니다. 1,650원 터치를 하게 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아직 저점이 안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낮은 구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65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 주가 2,7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욕심을 부리겠다 하면은 더 크게 트레일링 스탑으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650원, 목표가 2,700원, 그리고 매수가는 종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65일 오치열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 의 문제가 열려 있는데요.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